너 뭐야? 너 이거 이게 뭐지? 이 새끼 이거 뭐지? 야! 마랑 브이로그. Hello everyone. Good morning. Yeah. 아침 전화부터 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는 거예요. 에? 어디 보자. 저거 아 맞다. 제 고향 내려왔다 그랬지. 네, 제 오늘 친구가 고향 내려갔대요. 서울 내려간다 보죠. 진도 간다 그랬어. 진도. 그치 진도 깨잖아. 아직 안 왔나 보네. 네, 다음에 인사하죠. 어 왔다. 잘 갔다 왔어? 왜? 왜 또 오늘 죽상이야? 와 너 3회 때 못 받을 거 왔어? 야 근데 요새 경기가 나빠서. 에이 임마 남자가 그렇게 피곤 임마. 어? 아 진짜 뭐 끝! 산에서 들에서 내리고 뒹굴고 좀 오한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좀 많이 약해진 게 옛날 제가 미국 살았을 때 I'm from New Jersey, you know what I mean? 거기선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아침에 전화 옵니다. 띵 와가지고 컴퓨터 다 매크로 매크로 뭐 오늘 today school is closed 뭐 이렇게 와요. 컴퓨터 기분이 좋아. 눈! 야! 눈이 안 왔어. 아! 어! 자, 한 입 하세요. 자. 자. 미쳤어! 아! 미국 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알바를 했을 때인데, 그때.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I was like, Imagine Cafe. 스무디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주문서가 딱 나와요. 뭐, 바닐라, 스트로베리, 스무디면은 무슨 얼음 두 스쿱. 딸기 몇 개, 바나나 몇 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것만 하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흑인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어! I gotta go bathroom right now! 아! 하고 간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좀 사람도 없었어. 오케이 하고서 이제 나 혼자 근데 갑자기 뜨릉뜨릉 소리가 들려요. 손님이 온 거지. 와... 딱 그 백인, 아직도 기억나. 그 백인 남자가 딱 와가지고 바나나 스트로베리를 시켰어요. 바나나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시켰는데 와가지고 I like to put some and then some 한 거야. 근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Can you put extra strawberry 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면 yeah. 이제 이 사람 오케이 okay. and get 2 spoon of proteins and then 뭐 어쩌고 뭐 비타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이제 눈치챈 거야. 내 말을 알아들었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I was like 예.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본 거야. 못 알아들었지? 했더니 여기서 예. 얘만 한 5번 하니까 갑자기 이제 볼일을 본 이제 막 와가지고 I'm sorry 이러면서 와가지고 다시 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몇 번 이제 약간 좀 직면하게 되니까 너무 확 트였어요. 우와 신비세계 퀴즈 탐험 우와 친구들 언니네 아 이 OS는 진짜 명 OS다. 배인 것처럼 눈물이 대인 것처럼 아 막 웃는 모습이 담아! 옛날에 미국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야. 저 그때 스타크래프트 2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SCB goal, sir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약간 좀 쎄한 거야. 살짝 쳐다봤지. 그랬더니 쥐가 이러고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게임에 집중을 하는 척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이 새끼가! 밥은 무엇을 먹을까요? 점심에는 그냥 때워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인정?
이거 좋겠다. 요거야! 김은 못 참지. 김과 김치 백겜팩. 성격 유형 검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전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까지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동의 시기 박수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아 이거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진취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교만과 자신감에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야.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뭐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 마루앙 유태양 태이유 from New Jersey Montclair State University 저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재능을 써야 한다. 접니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해요. 저는 무조건 적응입니다. 적응. 이 영화도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로빈슨 크루스 영화를 보시면 그 충치를 빼는데도 굉장한 뭐라 그래요 그 결심이 필요했고 또한 그 혼자 외로움을 적응하기 위해서 농구공 월슨을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적응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이만 기분이 듭니다. 이제 외국에서 있으면 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을 구분을 못해요. 외국인들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Chinese? Hey, you Chinese? 그럼 매번, 전 매번 이거를 꼭 지켜야 했어요. No, I'm from Korea. I'm from South Korea, not North Korea. 이게 수십 번, 수백 번이면은 몰라도 막 이제 진짜 수천 번까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지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국인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중국인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 와서 Are you Chinese? 물어봐요. 이렇게 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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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ese? 하다가 Are you Chinese? No? I think I made mistake! Sorry! 그래서 누구한테 정당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날뛰는 성격이 아니니까 이건 중도를 지킬게요. 중도! 아! 네, 왜냐면 일적인 것은 일적인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인스타를 엄청 많이 했겠죠.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단 현실적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사건들과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저런 것만 들으면 진짜 치가 떨렸어요. 막 내가 분해가지고 피에 거꾸로 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했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대로는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가 저는 진짜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만 하는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내 친구나 아니면 지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사건들 보여주면 전 진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거 봤냐?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야 하면 이제 야 너 이거 안 심각하다 생각해? 이거 심각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저는 이래요. 야 예스 예스 아
you like that? 진짜 파렴치한인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법 쪽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혼내키면 돼요. 아, 막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 그냥 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새끼들이 있구나. 뭐 묻지마 폭행. 진짜 저는 못 참아. 저는 그냥 반사신경이 좋기 때문에. 전 새예요, 새. 난 새야. 초점이 없단 말이야. 그냥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만약에 딱 온다 그러면 반사신경 그냥. 야! 뭐, 너 뭐야? 너 뭐야? 뭐, 너 뭐야? 너 이거, 이거 새끼 뭐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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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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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감정이입 좀 했네요. 다음 question.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끼 이거 뭐지? 뭐지? 뭐? 전혀 아닙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전혀요. 내가 어때서? 야!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요. 저에게 와서 뭔가 강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요. 주변에서 혹시 노를 아십니까? 이러면 레는 아세요? 도레미 아세요? 야!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좀 제가 사람과 잘 못 어울려요. 아까 그런 것들이. 자, 마랑의 MBTI. 성격 유형이 떴네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에? 이게 뭔 소리야? 변론가형 사람은 단순히 재미를 이유로 비판 삼습니다. 아마도 이들보다 논쟁이나 전신적 고문을 즐기는 성격 유형은 없을 것입니다. 에이, 괜히 했네. 무슨 변론가 형이야. 좀 변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야 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학생으로 돌아가. 제가 찐따처럼 생기고 옛날에는 혼자 이러고 이제 있는데 일진이 애들이 와서 야 이 씹새끼 뭐냐? 응? 야 몇 학년 몇 반이냐? 하면서 건드리잖아 이렇게. 아무튼 이거예요. 아, you like that.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 이제 부모님이 이게 모셨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와, 이게 이 지갑이 옛날에 선물 받은 거였는데,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혼자 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인으로서 첫 NFL 선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혹독한 운동을 했어요. 약간 저 외국인들이 저를 전혀 건들지도 않았고. 자, 이게 일단은 19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19살. 제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아니, 이때는 이제 운동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때. 네, 제가 대학교 때. 학생증입니다, 학생증.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겠냐고요. 시비도 못 걸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스타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힘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배를 만져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제 영상을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얘기해보자. 거의 98%가 다 남성이야. 나한테 배울 것이 있어야 돼. 나 그럼 영상 안 찍어. 이거 엄마 찍지? 나의 그냥 내 모습을 보여줘서 아, 내가 무슨 동물은 원숭이도 아니고 내 모습이 뭐 웃기기야, 웃기기? 재밌으라는 것도 맞아. 영상마다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포인트마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가 나빠요. 기분이가! 둘이서 술을 마셨다. 하하, 뭐 좋은 시간이었겠네. 아! 배를 만져보라 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 진정한 상남자는 예를 들어서 여자랑 술 마시고 있는데 오빠 나 배 진짜 뱃살 없다. 한번 만져볼래? 그래 힘줘라 바로 이렇게 나가. 아, 그리고
이분은 좀 칭찬을 좀 해드릴게요. 여성분이신가 봐요. 씻으려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대.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 브이로그 중에 신라면이야 진라면이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맴돌았대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했대. 씻으면서 신라면이야 진라면이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동생이 막 들어와서 나 지금 불닭볶음면 끓이고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하는데 다 뿜고 이랬대요. 아 이런 게 진짜 사연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별점 5점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요거를 그대로 올려줍니다. 약한 불로 올려주면 어떻게 그냥 부셔 먹읍시다. 옛날에는 미용실 가면 난로 있었잖아. 난로. 그 난로에다 구워 먹었었는데 집에서 하니까 안 되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라면은 양주. 라면은 발렌타인 30년. 소리 들리세요? 얼음 깨지는 소리. 안 들려? 이 맛이지, 이 맛에. 독하다. 이 동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동심. 제가 88년도니까 80년 후반, 아니면 90년 초반 때 모든 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심 자체는 바로 만화라고 생각해요. 포켓몬스터. 뭐? 디지몬? 일단 돼! 이렇게 맞고 일단 돼! 이거 맞고 일단 돼! 이렇게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이미 거기서 제 꿈은 여행이었어요. 쉽게 해줄게요. 여러분들 마랑TV를 보고 계시죠? 지금 마랑TV 어허!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처럼 브이로그는 인물 중심적이야. 내 위주로 이루어지는 컨텐츠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건데 한지우라는 그 주인공이 피카츄와 다니고 파이피존트 뭐 또가스 또가스 거북이 공룡 막 이렇게 1인칭 전지적 포켓몬스터는 전세계 동심을 사로잡았던 무슨 디지몬이 무슨 디질래? 솔직히 제 동생이 저보다 4년 아는데 걔는 디지몬 중. 저는 이제 포켓몬 중인데 맨날 맞았어요 그냥. 네. 뭐 무슨 뭐 공룡이 뭐 계속 진화하더라? 어? 그거 동물 학대지. 키웠다 줄였다. 천사 나와가지고 천사 갑옷 씌우고 뭐 가면만 뭐 씌우면 진화래. 그게 뭔 진화야? 진화라는 것은 evolution이 evolution. 캐터피드 번데기 다음에 버터플라이 되잖아. 버터플라이. 어떠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몬스터예요. 몬스터 괴물이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친근하고 어떤 친구를 만날까 계속 여행을 해가는 꿈과 희망을 담은 영화다. 아 저도 좀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하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남은 술을 더 마셔야 되기 때문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들 시청해 주십시오. 눈 좀 벌게.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내 친구와 함께니까 서로 마음을 알고 있지도 몰라 내 친구 피카츄. 나는 뒤근하고 알고 있어 누구라도 약보다가 큰일 나 언제나 어디서나 피카츄가 옆에 있어 아플 때나 가질 때나 피카츄가 옆에 있어 함께라면 우린 최고야. 지금 흐트러 나를 빌어
언제 언제까지나 그날을 위해 피카츄. 캐치 유 캐치 미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우울한 건 그저 파란 하늘에 쏟아버려. 오늘도 내 안에 갈려가는 네 마음. 난 정말 정말 너를 좋아해. Yeah, yeah. Catch you, catch me. Catch you, catch me.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우울한 건 이젠 파란 하늘에 쏟아버려. 오늘도 내 맘에 갈려가는 네 마음. 난 정말 정말 너를 좋아해.